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시네리 하룻밤의 저자 박종식 작가님의 중편소설 겨울꽃입니다. 고희가 가까운 영감님이 마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옛날 여인을 만나 늦바람이 났습니다. 이를 어쩌죠? 겨울꽃이 추위와 바람을 비켜갈 수 있을까요? 2회로 나누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겨울꽃 박종식. 12월 29일 토요일이다. 한 해의 끝자락. 내일 모레면 올해도 다시 올 수 없는 세월의 무덤 속으로 파묻히게 된다. 내 나이 이순의 중간 다리를 훌쩍 건너 고의가 몇 걸음 남지 않은 가파른 언덕이다.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으면 서리꽃이 만발하여 백발노인이다. 그러나 몸이 늙는다고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니다. 외형의 늙음을 덮기 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봐도 너무 한심해 머리 염색을 하는데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싫지 않은 말에 위안을 삼는다. 새벽부터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면서 염색까지 새로 하고 나니 50대라고 하면 너무 과장일 터이지만 다행히 얼굴에 주름이 많지 않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자위해 본다. 아니, 당신 장가가우? 새신랑 같은데?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침부터 빨간 넥타이를 메고 몸치장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윤수님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종잡을 수 없는 말투로 비아냥거리듯 한다. 그 친구 막내 아들 결혼식을 월드컵 경기장 컨벤션 센터에서 한대. 청첩장을 받아서 거기 가려고. 그래요? 유난히 몸을 꾸민 것 같아서 해본 말인데 점심은 나 혼자 먹어야 하겠네요? 당신도 알다시피 고향 있을 때 제일 친한 친구였지? 이제 마지막인데 마음 좀 써서 참석해야지.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늙은이 추레하게 가면 썩었어? 아마 고향 떠나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차는 가지고 가요? 아니, 엊그제 내린 눈으로 길이 미끄럽고 또 친구들 만나면 술도 한잔하게 될 텐데 차를 가지고 가겠어? 너무 술 많이 마시지 말아요. 알았어요. 걱정 말고 혼자라도 점심 잘 챙겨 먹어. 예식 시간이 11시 30분인데 10시경에 집을 나섰다. 시내버스로 가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아. 조금 일찍 서두는 것이다. 예년 같으면 성탄절도 막 지났고 연말이어서 사람들이 들떠 웅성거리는데 눈이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경제가 불황이라 그런지 거리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고 상점들도 개점 휴업 상태로 한산하여 냉기가 도는 연말이다. 시청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동산동 성덕행 버스를 탔다. 큰 길은 제설 작업을 하고 차들이 많이 다녀 눈이 녹았으나 이면 도로는 다져진 눈으로 빙판길이라 차는 물론 사람들까지 어기적거리며 다녔다. 시외로 나갈수록 더 많은 눈이 쌓여있다. 팔복동을 지나 동산동까지 가는 도로 양편들에는 하얗게 덮여 눈세상을 이루고 있다. 학창시절 고향 사냐에 저렇게 눈이 덮일 때면 토끼몰이며 썰매타기 등을 하다가 손발이 오리발이 되도록 추운 것도 있고 해를 넘겼던 추억이 아련한 환영으로 고향 사냐가 오버랩 되어 온다. 동산동에서 버스를 내려 월드컵 경기장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눈 덮인 직선 자전거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인적이 많지 않고 내가 처음으로 가는 길이어서 내 발자국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끝없이 이어져 따라온다. 역시 농촌 지역이라 눈 덮인 사냐는 티 하나 없는 은빛 세상으로 감정이 무딘 사람도 시심이 절로 일어났다. 산에 산에 들에 들에
음물결 고이 잠들고 바람 아장거리는 빗금 그어진 오솔길 그대와 손잡고 거니는데 발자국 따라오네 사랑이 따라오네 무심코 중얼거리다 그대가 누구일까 불현듯 떠오른 것이 오금옥이었다 오늘 혼주 오금석과는 육촌간으로 어쩌면 결혼식에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다. 내가 고3일 때 오금옥은 중3이었다. 그때 우리 고향에는 중고등학교가 40리가 다 되는 군청 소재지에 있었다.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통학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부모님이 남들보다 일찍 눈을 떴다거나 할까.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 나를 중고등학교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집안 형편상 하숙까지는 할 수 없어 작은 방을 얻어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녔다. 금옥 또한 부모님 덕분에 중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다. 그 시절 농촌에서 형편이 넉넉하더라도 여자가 중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웬만큼 사는 집안이 아니고서는 어려웠다. 하지만 살림 형편이 나은 금옥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남달랐으며 또한 금옥을 맡길 수 있는 외가가 읍내에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들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사람으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학교를 다녔다. 금옥은 성격이 명랑하고 부침성이 좋아 나를 오빠 오빠 하면서 따랐다. 우리는 중국집이나 빵집에서 자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그녀가 중1학년 때부터 내 자취방까지 스스럼 없이 찾아와 영어나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나는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친동생 이상으로 가까이 지냈다. 그렇게 3년을 가까이 지냈으니 주위 사람들도 집안 동생쯤으로 여겨주어 우리의 만남은 아무 부담이 없었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면서 학교는 졸업 시즌으로 접어들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졸업반인 3학년들은 수업보다는 사회에 나가 적응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잡담 등으로 시간을 메웠다. 선생님들 중에는 생물을 가르치는 김갑숙 선생님의 구수한 입담은 초년생 성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성에 대한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처음 성교에 관한 주의사항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금옥이 중학교 졸업하는 날이었다. 나는 금옥의 졸업을 축하해주고 싶어 조퇴를 하고 금옥의 학교로 갔다. 강당에서 식이 거행되는데 뒤에서 졸업식 광경을 지켜보았다. 식이 끝나고 나오는 금옥을 만났을 때 금옥은 무척 반가워하는 표정이었다. 오빠 고마워.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내가 졸업하는데 그냥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조퇴하고 나왔어. 오랜만이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래? 저는 오빠가 사주는 것은 다 좋아. 오빠가 결정해. 아니야. 너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너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러면 짜장 먹을까요?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기껏 짜장면이야? 그러면 중국집으로 가자. 나는 가끔 다니던 산동 반점으로 금옥을 앞세우고 갔다. 여중 졸업식 날이라 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다. 이내 짜장면이 나왔다. 금옥은 배가 고팠는지 달게 먹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오후에는 무슨 할 일 있어? 인자 짐 챙겨 내일은 집으로 가야지. 진학은 영영 포기했어? 여자가 중학교 다닌 것만 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집안 사정도 사정이지만 더는 지나간다고 차마 말할 수 없어요. 금옥은 아쉬운 눈빛이 역력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달래고 있었다. 진학을 못한 것이 아쉽지만 형편이 그러니까 어쩌겠어? 그러나 졸업했다고 책을 놔버리면 안 돼. 시간 나는 대로 공부는 계속해. 독학으로도 공부하는 사람 많으니까. 가능하면 내가 도와줄게. 알았지? 하기는 해야지요. 그러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금옥의 마음은 무엇을 몽땅 잃어버린 듯 허전하고 서먹해 보였다. 금옥의 마음을 달래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갈 준비는 내일 하고 오후에 우리 영화나 볼까? 금옥이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부담되어서 그런지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요새 졸업 시즌이라 좋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대. 가기 싫어? 오빠가 영화도 보여주려고? 금옥은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이 기분 좋은 날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인자 졸업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 누가 뭐라겠어? 지금 무슨 영화 하고 있대요? 우리 반 친구들이 보았는데 참 좋다고 하더라. 춘향전인데 볼만하다고. 학생들도 많이 본 모양이야. 2월인데 벌써 봄인가 싶게 날씨가 풀려 포근했다. 거리의 사람들도 두터운 겨울옷을 벗고 가벼운 차림으로 발걸음에 활기가 있어 보였다. 우리는 중국집에서 나와 창고처럼 판자로 벽을 붙인 영화관으로 비스킷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들어갔다. 그것마저도 읍내에 있는 유일한 극장이었다. 의자도 목로처럼 땅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놓은 북박이 여자로 바닥에서는 먼지가 풀풀 흩날렸다. 우리는 비스킷을 먹으며 춘향이와 이도령의 애틋한 사랑놀이에 흠뻑 빠져들었다. 영화 장면에서 진한 애정을 표할 때는 금옥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금옥도 싫지 않은 듯 가만히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우리의 감정은 서로 포개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 극장에서 나오니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져 있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저 집으로 갈래요. 아니, 오늘 금옥이 졸업날이잖아. 내가 끝까지 축하해주고 싶어. 그냥 따라와. 나는 금옥의 손을 끌고 한식집으로 들어갔다. 한식으로 주문하고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조촐한 밥상이 겸상으로 나왔다. 나는 수저를 잡으려는데 갑자기 술 생각이 났다. 언젠가 술을 마셔보았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대담했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소주 한 병을 청했다. 학생이 술 마셔도 돼요?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야는 내 동생인데 오늘 졸업했고요. 기분 좋은 날 한잔해야지요. 그래, 알았어. 아주머니는 밥상을 놓고 나간 뒤 금방 소주 한 병과 술잔을 가져왔다. 오빠, 저는 술 안 마실래요. 생전 한 번도 안 마셔보았어요. 내가 마실게. 너는 입만 대보아. 나는 술병을 따서 사양하는 금옥에게 억지로 술을 조금 따라주고 내 잔에는 가득 한 잔을 채웠다. 자, 오늘 금옥의 졸업을 축하하며 건배. 나는 금옥의 술잔에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다. 금옥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술잔을 입술로 조금 베어 마시고는 놀란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술잔을 상에 놓았다. 나는 단숨에 한 잔을 쭉 마시고 그녀에게 술을 따르도록 잔을 내밀었다. 오빠, 이렇게 쓴 것을 무엇하러 마셔요? 금옥은 술 따르는 것을 머뭇거렸다. 너도 한 잔 쭉 마셔보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는 거푸 석 잔을 마시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금옥도 내 권에 못 이겨 술잔을 여러 번 베먹으며 잔을 비웠다. 나는 더는 못 마셨다.
밥을 먹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기분은 한껏 고조되었다. 어때? 괜찮지? 그목도 술기운이 올라오는지 얼굴이 상기되고 있었다. 아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것 같아요. 기분은 어때? 잘 모르겠어요. 그목도 긴장이 풀리는 듯 말소리가 커지며 약간 흥분된 분위기였다. 다 먹었으면 일어날까? 나는 밥상을 물리며 일었었다. 그목도 따라 일어났다. 나는 음식집을 나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목도 싫지 않은지 그대로 나와 함께 걸었다. 조금 있으면 가슴이 진정되고 기분은 더 좋아질 거야. 나는 그목의 손을 은근히 당기는데 끄는 대로 따라왔다. 조금 더 놀다 가자. 오늘 같은 날은 또다시 없을 거야. 어디 가려고요?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내 방에 가서 조금만 이야기하다 가게. 나는 내 자취방으로 그목을 데리고 왔다. 그녀는 못 이기는 척 하며 따라왔다. 방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며 말이 끊겼다. 나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왜 이래요, 오빠? 아이, 깝깝해요. 그목은 놀라 움찔하다가 내게 맡기는 듯 그대로 안겼다. 오늘 고마워. 뭐가요? 제가 고맙죠. 오빠가 점심 저녁까지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내 동생인데 졸업식 날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며 귓속말을 했다. 그목은 예상이나 한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나는 안았던 팔을 풀고 그녀의 가슴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녀는 움찔 놀라면서도 피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성인이 다 되어 있었다. 그녀의 왼쪽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가슴에까지 전해졌다. 나는 일어나 요를 깔고 그녀와 누웠다.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이 내가 아는 대로 있었다. 위쪽 오리를 벗겨도 오히려 팔을 이리저리 털며 옷을 벗었다. 그녀는 두 다리를 약간 꼰 채 누워 있었다. 팬티 고무줄이 팽팽해 그녀의 뱃살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목의 몸은 흰 떡으로 빚은 인형이었다. 또 그녀의 겉옷은 아직 짧고 듬성듬성한 것이 부드러운 양털이었다. 죽은 듯이 숨소리조차 멈추고 그녀는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몸을 이불로 덮어 가리고 내 바지를 벗은 뒤 팬티까지 벗고 그녀의 아래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만지작거리다가 몸을 그녀에게 보겠다. 순간 앗 하는 비명소리가 내 귀를 짜릿하게 자극했다. 그녀 눈에서는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예리한 그 무엇으로 찔러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참기 어려운 듯 아래를 이리저리 비틀며 울음 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참기 어려웠는지 내 가슴을 밀쳤다. 나는 한없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목이 비명을 지르며 나를 힘껏 밀어내는 바람에 더는 할 수가 없었다. 아래가 흥건히 젖어 있었다. 불을 켜고 이불을 들춰보니 요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아래를 움켜쥐고 있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땅히 닦아낼 것이 없어 이불깃을 찢어 솜으로 그녀의 아래를 닦아주고 눌러 지혈을 시켰다. 나는 밖으로 나가 수건을 빨아 깨끗하게 닦아준 뒤 옷을 입히고 꼭 껴안아 주었다. 그목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무리했나 봐. 용서해줘. 아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나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다. 그목은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맞출 수가 없어 방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목은 머리를 숙이고 큰 그 무엇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해. 내가 조심해야 했는데 경험이 없는 탓이야.
우리 오늘 잊지 말자. 내가 책임질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금옥이 한 여자로 보였대. 금옥을 돌려보내고 방에 누워있는데 후에 막급했대. 얼마 전에 생물 선생 말씀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해야 했는데 호기심이 앞서 불같이 타오르는 감성을 주체하지 못해 첫 경험을 실패로 끝난 것이 아쉽기만 했대. 월드컵 경기장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으나 경내가 워낙 넓어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주차장이 넉넉해 다른 예식장과 다르게 승용주차도 혼잡스럽지 않았다. 3km 넘게 걸어와서 다리가 뻐근했다. 결혼식장 회전문이 쉴 새 없이 빙빙 돌았다. 월드컵 경기장 터가 워낙 넓어 밖에서 볼 때는 사람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았는데 식장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웅성거렸다. 국화실이 친구 오근식의 아들 예식장이었다. 국화실은 1층 동쪽 끝에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접수대 쪽으로 가보니 신랑 신부 부모들이 나란히 서서 하객을 맞고 있었다. 친구는 작달막하고 야무진 몸이었으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터라 햇볕에 구리빛으로 걸린 얼굴이 농촌 사람임을 숨길 수 없었대. 부인은 그래도 미용도 하고 화장을 해서 친구보다는 한결 세련되고 더욱 옥색 한복에 어울려 촌스럽지는 않았대. 축하하네. 여기까지 와서 예식을 치르느라고 애 많이 쓰네. 나는 하얀 장갑을 낀 친구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했대. 어이, 친구 왔는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줘 고맙네. 친구는 손을 잡고 흔들어대며 반가워했대. 아주머니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쓰겠네요. 나는 친구 부인에게도 인사를 했대. 얘야, 인사드려라. 너는 잘 모르지만 우리 마을에 사시다 전주로 올라와 지금도 전주에 사시는 어른이시다. 친구는 신랑인 아들에게 나를 소개하며 인사를 시켰대. 안녕하세요. 신랑은 그 아버지보다 훤칠한 키에 표정도 서글서글하여 웃음을 머금고 명랑한 낯빛으로 꾸벅절하는 것이 헌은장부로 훌륭한 신랑감이었대. 그래? 어이 참, 결혼할 진심으로 축하하네. 나는 신랑의 등을 다독이며 축하해 주었대. 사람들이 줄줄이 밀려들어 길게 인사를 나눌 수가 없었대.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여 식권 한 장을 받아들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렸대.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 혼주와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혼잡스러워 움직이기가 어려웠대. 한참 동안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허리까지 구부정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반백의 여인이 혼주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대. 친구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데 예사 하객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 같았다. 옆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낯익은 얼굴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은 주름이 많아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얼굴이 돌이 납작하고 콧날이 소금 펑퍼짐한 멍석으로 금옥이 틀림없었다. 얼른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외견상으로 초라하면서 고생을 하고 살아온 태가 완연하여 안쓰럽게 느껴졌대. 나는 만날까 말까 망설였대. 사람마다 자기 삶이 초라하면 아는 사람 만나는데 거북스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금옥이 나를 보면 무척 놀라며 오히려 쑥스러워 할까봐 그녀 앞에 선뜻 나타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대. 금옥이 내 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금옥 앞으로 다가가 마주쳤다. 금옥은 깜짝 놀라며 비켜가려고 했다. 오금옥씨지요? 나는 서슴없이 물었다. 그러나 뜻밖이어서 금옥은 나를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
알든 말든 나를 바라보고는 옛 기억을 더듬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요, 나 몰라요? 김성환을 잊었어? 오금욱 씨가 분명하지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얼굴을 그녀 코앞까지 가까이 대가며 말했다. 아니, 성환 오빠. 금옥은 무척 놀라는 표정으로 말을 못하고 정신나간 것처럼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려, 나 성환이요. 오빠, 성환 오빠를 다 만나다니. 이 얼마만이요? 그녀는 감격하며 놀란 표정이었다. 지금 어디 살아요? 애들은 몇이나 두었고? 어떻게 여의살이는? 예, 오빠. 남매를 두었는데 다 끝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녀는 말하고 싶지 않은 듯 머뭇거리며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대. 참으로 오래간만이구려. 가끔 생각이 나지만 고향에 자주 가지 않아 소식을 전혀 못 들었어요. 어떻게 아들은 뭐하는데 혼자 살아? 결혼하고 바로 서울로 가서 뭘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데 저를 잊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도 몰라요? 그녀에 대해서 아무 소식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야속한 듯 섭섭해하는 눈치였다. 아, 미안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먼. 용서해요.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야. 우리 함께 가서 밥이나 먹고 이야기나 좀 나누자고요. 나는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려 이 분위기를 피하려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을 끌며 승강기 앞으로 갔다. 승강기 앞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걸어 올라갈까요? 다리 아픈데 4층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조금 기다려요. 그럼 그럴까? 바쁠 것도 없는데. 한참 동안 기다려 승강기를 탈 수 있었다. 승강기가 만원으로 사람들이 계속 내리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그 혼잡한 틈을 비집고 먼저 타려고 밀고 들어갔다. 다 내리면 타요. 하는 불평 소리도 얌체 같은 여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겨우 올라타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들로 빼곡한 틈에 낄 수가 있었다. 뷔페 진열대에서 음식을 담는데도 겹치기 줄이어서 혼잡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겨우 접시에 음식을 담아들고 빈자리를 찾았으나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 식사를 끝내고 일어서는 일행이 있어 체면 불고 잽싸게 밀치고 쫓아가 금옥과 함께 자리를 잡아 앉았다. 아이고, 밥 좀 먹는데 전쟁이구먼. 결혼식장에 오면 모두가 뷔페인데 우리 식성에는 안 맞아. 거지처럼 뒤섞인 음식 접시를 들고 자리 잡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니 내 참. 나는 혼잣말로 구시렁거렸다. 그래요, 꼭 도떼기 시장 같다니까요. 그녀도 내 말에 장단을 맞춰 거들었다.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가 아니라 밥 한 술 먹자고 아기 다툼하는 전쟁터였다. 자리를 잡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어 한가히 앉아 노닥거리며 먹을 수도 없어 허기 들린 사람처럼 옆을 바라볼 새도 없이 허겁지겁 입에 억지로 쑤셔넣어 식사라고 끝나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쫓기는 사람처럼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나가 식수통에서 물을 받아 금옥에게 주며 함께 서서 물을 마셨다. 내려가지 1층의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 하게요. 나는 금옥을 앞세우고 계단으로 걸어 오르내리는 사람 틈에 끼어 천천히 내려왔다. 계단이나 식당이나 홀 등 어디를 가도 사람들로 붐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다. 휴게실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자리를 잡았다. 탁자에 앉아 말머리를 찾아야 하는데
얼른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커피만 홀짝 끓이고 앉아 있었대. 내가 너무 무심했지요. 우리 만남이 몇 년 만이야? 50년이 다 되었구먼. 나는 그때 군에서 제대하고 바로 취직이 되어 전주로 나와 살면서 고향을 거의 다니지 않아 고향 소식은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겨우 과거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대. 저도 친정을 자주 다니지 않아 오빠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어째서 친정을 자주 한다뇨? 여자들은 친정 가는 것이 해방되는 것처럼 좋아하던데. 그것도 자기 처지가 좋아야 친정에도 가서 자랑도 하고 떳떳하지요. 왜 살기가 어려워요? 오빠 정말 몰랐어요? 저 결혼해서 10년도 못 살고 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때 내 나이 32살이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누구 만나는 것도 꼭 죄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서기사가 이런 데도 오고 그래요. 금옥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듯 부끄러워하며 주저주저 말을 흐렸대. 아, 그랬구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남매를 두었지만 그것들 키우느라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농사 지으며 그럭저럭 겨우 거지 면하고 살았어요. 사는 거 생각하면 징그러워요.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 정말 볼 면목도 없고 할 말도 없네. 나는 민망하여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할까 생각하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대.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로 촉촉히 젖어 있었대. 북적대던 사람들이 한물 빠져나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았대. 장박 월드컵 경기장 주변 넓은 터에는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눈시리게 푸르른 쪽빛이었대. 눈 위로 쏟아져 내리는 은빛 햇살에 눈을 뜰 수 없도록 부셨다. 그 햇살에 눈이 질퍽하게 녹아내렸다. 금옥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가며 사는 터라 내가 집에 가더라도 그녀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항상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금옥은 방학 때 내가 내려오면 만나려고 했으나 부모님들의 허락 없이는 밖에를 나오지 못해 애만 태웠던 모양이었대. 나 역시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으나 마을 사람들 눈이 무서워 숨어서 만날 기회조차 얻기가 어려웠대. 우리는 그동안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말 한마디 주고받을 수 없어 해바라기가 되어 지내야 했대. K대학 3학년 겨울이었대. 1970년대 유신 시절 유신 독재 반대 데모가 일상화되다시피 했고 휴교령으로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때였다. 그날도 강의가 없어 오전엔 자취방에서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밤 눈이 많이 내려 온 세상이 티 하나 없는 은빛이었다. 금옥이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에 있는 고모집에 다니러 왔다가 눈길을 헤치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금옥이 고모집을 온 것은 나름 만나기 위한 핑계였다고 했대. 나는 기린봉 및 포도반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금옥은 달랑 주소만 가지고 무려 내 자취방까지 찾아온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지? 무슨 일 있는 것은 아니지? 나는 반가웠지만 그보다 무슨 일이 있어 왔을 것이라는 예감에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다. 고모네 집에 왔다가 오빠 생각이 나서 물어 찾아왔어요. 전주가 처음일 텐데 어떻게 찾아왔어? 기왕 이렇게 왔는데 놀다가도 돼? 고모네가 기다리지 않을까? 초행길에 주소만 가지고 찾아온 금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금옥을 시내 구경은 물론 영화도 함께 보고 싶었지만
고모가 기다릴까 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괜찮아요. 친구 만난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작심하고 나를 만나러 온 금옥은 명랑한 목소리로 스스럼 없이 말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시내로 나가 점심 먹고 영화 구경할까? 오빠가 영화 구경 시켜줄 거야? 그녀는 어린 중학생처럼 좋아했다. 그래, 오랜만에 금옥이 왔는데 영화 구경 하나 뭐 시켜줄까? 우리 나가자. 시간은 12시가 다 되었다. 겨울이지만 날씨가 포근해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인도의 건물 그늘은 눈이 녹지 않고 다져져 있어 미끄러웠다. 나는 금옥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고사동 2층 M 양식집으로 올라갔다. 나는 비프스테이크로 시켰다. 아직 이른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음식이 쉽게 나왔다. 내가 그냥 시켰는데 금옥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이런 음식 처음이에요. 맛있어 보여요. 저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어요. 금옥은 처음 보는 음식이라 호기심도 잃고 고소한 냄새에 스프부터 달게 먹고 접시를 깨끗이 비웠다. 우리는 양식집을 나와 오그리 쪽으로 나가 삼남극장으로 갔다. 오후 1시 30분에 상영하는 영화는 제목이 별들의 고향이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인내해야 하는지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로서 신금을 울렸다. 장면 장면의 내용에 금옥은 여자로서 공감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손수건으로 가끔 눈 언저리를 눌러 눈물을 찍어냈다. 나 또한 여자의 삶에 대해 공감되는 바가 많아 진한 감동을 받을 때는 금옥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금옥도 싫지 않았는지 손에 힘을 주어 반응했다. 영화관에서 나왔을 때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오그리 쪽으로 나와 전주역 앞을 지났다. 그녀는 다가와 팔짱을 끼고 몸을 기댔다.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기는 했지만 싫지는 않았다. 고모 집에 가야잖아. 나는 그녀의 속도 모르고 헤어지자고 했다. 오빠, 나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 오빠하고 더 놀다 가고 싶어요. 싫어? 그녀는 이미 작정하고 온 터라 아무 그립낌 없이 더 많은 시간을 나와 갖고 싶어 했다. 금옥은 20살 완숙한 여인이었다. 보조개가 있는 뺨엔 불그스레한 연지밥은 아직도 소녀티가 나면서도 갓 피어난 이슬 머금은 하얀 백합이었다. 그래? 나는 혹시 고모네 집에서 기다릴까 염려되어 말했는데 금옥이 이미 허락을 받고 왔다니 나는 더욱 좋지. 그런데 어디 친구는 있어? 아니, 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둘러댔어요. 그러면 내가 금옥의 친구인 셈이네. 하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짜 친구지. 우리 그럴까? 눈 맞으면서. 저녁은 우리 집에 가서 해먹고. 그래요, 오빠. 사 먹으면 돈도 들고. 어둡기 전에 오빠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금옥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려간다고 여기며 기분이 한껏 들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명솜 같은 눈송이가 퍼붓듯 내려 머리며 어깨에 드러내도 쌓이고 쌓였다. 눈 맞으며 걷는 것도 낭만적이어서 좋지만 너무 많이 내리는데 우리 뛰어가자. 나는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달리듯 걸었다. 전주 상구를 넘어 포도밭을 지나 기린봉 끝자락 비탈에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리병아리 같은 초라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방세가 부담되어 변두리에 방을 얻은 것이다. 주인은 그런 작은 방이라도 세놓으려고 사리문간에 방 한 칸을 만들었는데 방으로 들어가려면 작은 부엌을 거쳐야 하는 쪽방이었다. 밖으로 나오는 출입문이 주인 댁과 달라 들고 나는 데 자유로웠다. 어스름에 묻혀가는 기린봉은 완전히 설산이 되어 있었다. 줄곧 내리는 한방눈에 거리는 물론
좁은 골목길에도 인적이 끊기고 변두리 산 아래는 더욱 적막하여 논 내리는 소리가 사박거리고 가끔씩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음을 더욱 웅크리게 했다. 어두워지면서부터 밖으로 한 발자국도 꼼짝할 수 없었다. 저녁을 해먹은 우리는 오누이처럼 어순도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와 낮에 본 영화 이야기로 밤이 이슥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잠자리에 드는데 그녀는 어레 그러려니 하고 조금도 어색해하거나 주저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어색하고 그녀와 함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다. 이렇게 한방에서 자도 괜찮겠소? 조심스럽게 그녀의 의향을 떠보았다.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인가 뭐? 나는 이 뒤쪽에서 잘 테니 오빠는 거기 앞쪽에서 자요.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했다. 그녀의 그동안의 언행으로 보아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하고 온 것이 틀림없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기다리는 기색이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금옥에게 실망을 안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불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불을 같이 덮어야만 했다. 나는 불을 끄고 이불을 끌어덮으며 그녀 가까이 갔다. 가슴이 모닥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지며 손이 떨렸다. 그녀는 조금도 거부하는 기색이 없었다. 더듬거리는 내 손에 스스럼 없이 끌려왔다. 나는 가슴을 열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16 어린 소녀였지만 이제 금옥은 완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실패했던 그때의 경험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을 다루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몸에 내 몸을 실었다. 물침대 위에 눕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나의 무게감을 느끼며 황홀감의 바다 위를 나르는 기러기 소리로 반응했다. 완숙한 남녀의 만남은 그렇게 환상적이었다.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고 아쉬운 마음으로 눈길에 금옥을 보내고 다음 날을 기약했다. 꽃피는 시절 4월이었다. 나는 군대 입영 영상을 받았다. 4학년 1학기 대학 등록을 미룬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자취방을 정리하던 날 금옥으로부터 등기 편지가 날아왔다. 나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일어났는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연분홍색 종이에 써진 글자 한자 한자마다 정성이 들어있었다. 승환오빠 전상서. 승환오빠, 그동안 별거 없었는지요? 저는 오빠의 염려득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오빠가 군에 입대한다는 소문이 있어 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군요. 눈 오는 겨울밤 오빠와 함께했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 달콤한 꿈으로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입대한다는 말을 듣고 큰 고민이 생겼어요. 오빠를 만나고 난 이후로 달보기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 몸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입맛이 떨어지고 근구역질이 나와 참기 어려운데 가족들 눈치챌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임신 같아요. 오빠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한대요? 집에 내려오시면 만나서 상의하겠지만 미리 알려오니 깊이 생각해 주셔요. 그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만 졸입니다. 오금옥 올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머리가 핑 돌며 현기증이 났다. 어찌할 것인가. 어린애 불장난 같이 멋모르고 저지른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 집에 내려가려고 짐 쌌던 손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집에 가려고 했지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 길로 내려온 집에서는 한참 저녁 식사 중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수저를 놓고 반겨주었다. 아니, 내일이나 모레쯤 온다고 하더니 벌써 왔냐?
어머니는 반가워하면서도 의아한 눈빛으로 말했다. 예, 뭔 일이 좀 있어 왔어요. 내일이나 모레 올라가서 완전히 정리하고 내려오려고요. 밥 먹어야지. 그리 앉거라. 어머니는 상 안쪽을 치우며 밥을 차려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가시고 어머니를 내 방으로 모셨다. 뭔 일이 얼마나 급한데 다 정리하고 내려오지 않고. 어머니는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뭔 일은 뭔 일.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그래?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뭔 일이 있는가 싶어 가슴이 덜컹했다. 아니요, 걱정 말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디 그려? 혹시 제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약혼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너 여자 있어? 약혼하자고 그러냐? 어머니의 말소리가 커지며 질책하는 눈빛이었대.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요. 동생처럼 따르는 후배가 있는디 집안은 잘 모르지만 애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군대 간다고 하면 뭔 소리 나올까봐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나는 어머니에게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더 강하게 부인했다. 혹시라도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마라. 아버지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 성미 알잖아.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너희들끼리 만나 결혼하는 것은 용납할 어른이 아니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해. 어머니는 연애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다.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금옥을 만나 정확한 내막을 알고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일어나 친 막내 여동생 선이를 방으로 불렀다. 선이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가사를 돕고 있었다. 금옥의 3년 후배로 언니라 하며 상당히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왜 오빠? 뭔 심부름 할 거 있어? 막내야, 집에서 애 많이 쓴다. 어떻게 책이라도 좀 보냐? 그건 그렇고 심부름 한번 해야겠다. 무엇인데 그래? 어려운 일은 아니지? 어렵지 않아. 저기 금옥이 있잖아. 내가 이따가 큰 샘가에서 잠깐 보자고 좀 해줘. 그 언니를 왜 만나? 지난번에 나한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이야기하려고. 7시 반쯤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할 수 있지? 알았어. 지금 갔다 올게. 선이는 그 길로 금옥의 집으로 가서 전화가 왔다. 7시경에 마을 공동 샘가로 나갔다. 금옥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 얼굴이 약간 부석부석하여 핏기가 없어 몸이 좋지 않게 보였다. 세매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나오므로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나와서 몸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나는 측은한 생각이 들며 안쓰러웠다. 오빠 왔어요? 편지 보았어요? 금옥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편지 봤는데 놀랐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시간 있으면 소재지라도 나가서 만나자. 그럴 수 있어? 그래요. 이따 9시경에 나갈게요. 알았어. 금옥은 쫓기는 사람처럼 얼른 물을 채워 들어갔다. 10시 반쯤에 면소재지 원다방에서 금옥을 만났다. 쉽게 나올 수 있었네. 참, 몸은 괜찮은 거지? 밥은 제대로 먹고? 나는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금옥을 위로하며 말했대. 좀 힘들어요. 남의 눈치 못 채게 숨어서 해야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오빠, 군인 가고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끝까지 숨길 수도 없고 아버지가 알면 죽일 것인데. 금옥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난감했다.
입대만 아니면 부모님께 때를 써서라도 결혼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가망없는 일이었대. 금옥은 어쩌면 좋겠어? 나는 먼저 금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대. 난 몰라요. 오빠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요. 금옥은 내게 맡기고 의지하려는 심정이었대. 나도 처지가 난감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입대만 안 해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요? 금옥은 눈물을 닦으며 귀가 번쩍 뜨인 듯 등 밑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저 안 된 일이지만 특단의 방법 말고는 묘한이 없어. 우리 지우자. 나는 다른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 인생 시작의 첫걸음에서 얻은 그 성스러운 생명의 싹을 내 손으로 자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잔인한 일로 가슴을 찢는 고통에 숨이 막혔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방법은 물을 끼얹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일을 쉽게만 처리하려는 것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하면서도 철면피한 불안당짓이나 다름없었다. 스스로가 저주스럽고 큰 죄를 범한 것만 같았다. 아니,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의 일처럼 어찌 그리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야? 잠깐 가시고 놀다 버리는 시든 백합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오빠에게 소중하게 받은 세상에 둘도 없는 귀중한 선물인데 그냥 버리라고요? 오빠 참 나쁜 사람이군요. 그러면 나랑 함께 지워주세요. 금옥은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문지르며 갑자기 표정이 새파랗게 굳은 얼굴로 쏘아붙였다. 그래, 금옥이 심정을 모르지 않아. 그러나 지금 내 처지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금옥이도 잘 알잖아. 하기 좋은 말로 참고 기다리라고는 참아 못하겠어. 금옥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오빠 말 믿어도 돼요? 내가 기다리면 나에게로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내가 약속을 해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다며 다그쳐 말했다. 그래, 나도 금옥을 내 가슴에서 단 한시도 내려놓은 적 없어.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양 부모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된다면야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어? 3년이란 짧은 시간이 아닌데 혹시 금옥이 변할까봐 걱정인데? 오빠가 결혼을 약속한다면 부모님한테 사실을 말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허락받겠어요. 임신한 것 알면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어쩌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오빠 제대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소문이 나더라도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한 사이라고 하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입대하기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약혼을 했으면 하는데요. 오빠 생각은 어때요? 금옥은 이참에 확실한 보상을 받아놓기 위하여 약혼까지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였대. 금옥의 생각은 좋은데 우리가 불쑥 이야기하면 부모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우리 부모님은 너무 완고해서 우리끼리 눈맞아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몽둥이만 날아올 거야. 그리고 금옥이한테도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다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야. 내가 제대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모님을 설득해야 순리로 이루어질 것 같아. 우선은 우리만 알고 처리하는 것이 순리고 현명한 방법 같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간절하게 타이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몰라, 나는 몰라.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금옥은 다시 눈물을 짜며 말을 잇지 못하고 체념하는 표정이었다. 오늘은 힘들겠지만 우리 앞날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병원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어떻게 병원을 가?
그녀는 내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 같았다. 오늘 내가 선주로 올라가니까 금옥이는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와 산부인과로 가야 하니까. 우리는 그 길로 헤어져 나는 전주로 올라왔다. 금옥은 이튿날 전주로 올라왔다. 산부인과로 찾아가 금옥을 수술대에 눕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술은 간단했다. 금옥이 30여분 만에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핏기를 잃고 사색이 다 되어 나왔다. 회복실에서 금옥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내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에 한없이 떨어졌다. 아직 생명이라고 하기엔 작은 한 점 핏덩이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첫사랑의 열매를 우리 손으로 지워버린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허망하고 잔인한 일이었다. 우리는 자취방으로 와서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둥켜 안고 방 깊은 줄 모르고 울었다. 그리고 굳게 굳게 다짐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다리겠노라고. 또 내가 제대하면 꼭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그러나 내가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금옥은 마을에 없었다. 결혼까지 하면서 말 한마디 못했던 금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을 나에게 알려보았자 마음의 상처만 덧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렸을까.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기야 우리의 관계가 소문이라도 나면 난처해질 것 같아.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 편지 한 장 못한 채 지레짐작으로 서로 입장을 생각해 휴가를 와서까지 시간을 내지 못했으니 어디 대고 원망조차 할 면목이 없었다. 오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서로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 사연을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대로 있자니 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숨통이 막혀버리는 것 같이 답답했다. 어떻게라도 금옥의 주소를 알아내어 편지라도 할까. 10번 100번을 생각해도 오히려 금옥의 가슴에 괴로움의 불씨만 되살리는 것 같고 만일 나와의 관계가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금옥에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될 것 같다. 마음을 잡으며 금옥을 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나도 결혼을 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았다. 결혼을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결혼 문제를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집안 형편이 어떤가요? 왜? 무슨 일 있냐? 어찌 집안일을 다 생각하는겨? 아니요, 저도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연로하신데. 너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잖아도 내 의향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 중매가 들어왔는데 손 한번 볼래?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결혼 이야기를 하자 목마른 산에서 옹달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가운 기색이었대. 그래요. 어떤 사람인가는 알아봤어요? 글쎄, 여고를 나와 부모님 도우며 살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집안도 괜찮다고 해서 내 생각은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내 뜻을 물어보려고. 내가 생각이 있으면 궁합도 맞춰보고 집안 내력도 좀 더 알아봐야지. 어머니는 희색이 만면했다. 어머니는 중매 할멈을 찾아가 신상을 소상하게 알아왔다. 중매가 들어온 처녀는 남은 주생면 지 마을에 살고 파평 윤씨며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으로 가품이 아주 좋고 살림도 마을에서 부자라고 했다. 처자의 나이는 나보다 2살 아래로 양띠이며 여고를 졸업했으나 여자는 시집가서 가정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대학은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 도우며 교양을 쌓아 여인으로서 잘 갖춘 사람이라고 했다. 형제는 위로 오빠 2명이 있을 뿐 막내로서 유복하게 살아온 터라
심성이 곱고 미모도 빠지지 않는 둘도 없는 좋은 혼처라고 했다. 맞선 나를 받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잊으려고 결혼을 서둘던 내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는 미묘한 일이 일어났다. 결혼한 금옥의 내외가 진정을 왔던 것이다. 우연일까? 나는 혈압이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번 만나볼까? 이미 있기로 마음 굳혔는데 만나면 무엇하리? 금옥을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만나볼 생각을 접었다.